유진이야. 미모 네. 대결입니다. 저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선곡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우와. 이 선배님들의 연애 스토리와 사랑을 보면은 밀당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밀당이 중요하다. 오, 벌써부터 밀당을 알고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밀당하면 생각나는 거 현철 선생님의 사랑은 나비인가 봐라는 거. 사랑은 나비인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하는 노래 갖고 왔다. 자, 준비합니다. 어, 좋아. 가자. 아장, 아장. 가자, 가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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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아, 녹는다. 내 가슴. 나비처럼 날아간 사람 hey,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그리움 주고 간 사람 그리움 내 사연을 뜬구름아 전해다오 나비처럼 날아간 사람 좋다!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그리움 주고 간 사람 그리움 내 사연을 뜬구름아 전해다오 부터 갑니다. 김소연 갑니다. 김소연. 가자 가자. 비장이 왜 이렇게 비장이야 긴장되게. 김소연 가자. 아우 이뻐. 오. 역시 맞는 비장이야. 너는 이제 나의 포로다 어머! 딴 마음 먹지 마 너를 위해 나는 목숨을 건다 hey!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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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나에겐 너뿐이란다 hey! Hey!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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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너에겐 맘대로 떠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손들어 꼼짝 마 손들어 꼼짝 마 너는 이제 내 사랑이야
말아라. 너는 이제 나의 포로다. 딴 마음 먹지 마. 너를 위해 나는 목숨을 건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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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나에겐 너뿐이란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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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너에겐 나뿐이잖아. 아, 나 질 것 같은데. 아니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네 맘대로 떠나면 안 돼. 손들어 꼼짝 마. 손들어 꼼짝 마. 잘했어. 잘했어요. 정말이야. 정확히 아주 잘했습니다. 청춘은 미스김을 입장합니다. Hey, get on, 미스김. 선곡 들어봅니다. 네, 저는 김정수 선생님의 당신이라는 곡을 선택했는데요. 아, 노래 너무 좋지. 와, 근데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번 1승을 위해서 쓰리랑이 시작한 그날부터 무려 두 달 동안 제가 갈고 닦은 노래예요, 이게. 야, 진짜로? 부디 꼭 1승을 해보겠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와, 오늘 거의 경연인데? 자, 우리 응원이 있습니다. 응원. 부디 선생님, 우리 홍서범 선배님께서 직접 짜신 응원.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본인 방학간 돈이 걸려있거든요. 예, 예, 예. 둘, 둘, 셋, 넷. 미스 김! 드디어 1승! 1승! 감사합니다. 미스 김의 마지막 무대. 아, 마지막 무대 가면서. 예, 예.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당신 음악 주세요. 화이팅! 언니 화이팅! 품에 안겨 곤히 잠든 그대여. 어느덧 그대 눈가에도 주름이 젖네. 너무 잘해서 0점 나오는 거야. 내 가슴에 꿈을 꾸는 그대여. 야위어진 그댈 바라보니 눈물이 솟네. 와, 너무 잘한다. 고왔던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두고 한마디 원망도 아는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나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어머 어머, 피리 부는 아저씨, 피리 부는 아저씨.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자, 다 같이 소비라. 100점, 100점. 진짜 최고, 최고, 최고. 100점. 무조건 100점이야. 그녀의 마지막 도전, 롱다리 미녀 가수 배현 나옵니다. 배현! 파란 아영문! 롱다리 미녀 가수, 아까 배웠던 하트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찍! 하나, 둘, 셋! 감정을 잡아야 되겠죠. 아, 예. 네, 자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노래할 땐 최고야. 예. 노래에 있어서는 또 진지하다고. 자, 감정 잡습니다. 왜냐하면 노래 자체가 유달사나 말에 나옵니다. 배현 화이팅! 이민자 선생님이 결승날 부르셨잖아요. 이민자 선생님이 어렵다고 했던 노래인데. 근데 언니는 진짜 이런 걸 너무 잘해서. 꽃피는 유달산아 꽃을 따던 처녀야 달뜨는 영산강에 노래하던 총각아 마이크 다른 것 같아 그리움을 못 잊어서 변함없이 잘 있고 한계 낀 사막도에 물새들도 자는데 그리워서 스리랑의 포켓걸 서주 입성합니다. 서주가 점수가 잘 나와. 96은 넘을걸? 일단은 노래하기 전에 아 96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에 아연 언니랑 대결할 때 100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야. 오늘도 100점 받아보겠습니다. 아, 97, 8도 아니에요. 100점 노리고 갑니다. 화이팅! 왔다 왔다.
님이요 님이시요 촉촉히 젖은 입술로 바람에 업히어 구름에 실려 살짝이요 오소서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섣바람 모습 그대로 부설이 길 말고 꽃길을 따라 살짝이요 오소서 나영 나옵니다. 나영! 파이팅! 파이팅! 자, 나영 씨 어떤 노래입니까? 저는 요요미 선배님의 이 오빠 뭐야? 라는 곡을 선곡했는데 네. 야! 나 영원히 1등! 가자! 어, 뭐야, 뭐야? 와! 아우, 진짜! 뭐야? 아우,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왜 짜증내?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어! 이 오빠 뭐야? 가자! 이 오빠 뭐야 문턱 대고 다가와 창도 끌지 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처음 본 나에게 훅 가 버렸네 아까부터 따라오는 저 오빠, 저 오빠.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두근두근 울렁 내게 자꾸 와 내게 다가오는 거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처음 본 나에게 훅 가
지친다 소리쳐.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때고 다가와 창고 벌진 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처음 본 나에게 훅가 버렸네. Hey, let's go. Oh, oh. Yeah. Yeah. Hey. Yeah. Hey. Yeah. Yeah. 아 잘한다. 딱 잘 어울리는 노래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다가오면 넘어간단 넘어가. 한 번 더.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무턱대고 다가와 창고 벌지 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슬 나옵니다. 화이팅! 마이슬 화이팅! 여기서 100이 나오면 이제까지 나온 점수를 다 합산해서 가장 높은 팀이 1등을 차지하는데요. 8회 때 8회 5라운드에서 진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정슬 씨 그 기적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꾸 져서 그렇지 지난주에 제가 이겨가지고 여기 네. 앉아있거든요, 지금. 맞아. 그럼요.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정슬 양이 만들어준 자리예요. 그 엔딩을 만들어낸 사람이 정슬이에요. 엔딩 요정이네. 예. 다 쓸어버렸죠. 마지막 엔딩 때문에 우리 종합예술인 홍서범 씨의 응원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자, 정슬 씨 응원 마지막입니다. 응원하다가 늙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종합예술인. 들아, 너는 네.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못해도 2등이야. 2등을 확보했지 않니? 맞아. 우리에게 11점이 아직 남아있다니. 이순신이요? 11점이 남아있습니다. 화이팅!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정슬의 제너레이션의 마지막 무대,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무대! 우리 슬이 언니 예쁘다! 와, 슬이가 부르는 정통 궁금하다.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 총탈 새가 울어 울어 이빨 청춘 봄이 가네. 허야 허시
됐어요. 됐습니다. 자, 걔는...